정치는 이제 끝내고 우리가 영성 쪽으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철학 강의 알겠죠? 우리는 이미 세계 머지않아서 세계 영적 황제. 추대식을 하게 돼요. 알겠죠? 본관을 지어야 해, 본관을. 괜찮죠? 영적 황제. 그러니까 세계 황제 추대식을 하는 거야. 그래, 이 하늘궁이 본관이지면은 로마 교황청보다 세계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런 자리로 돼요. 로마 황제는 지금 자주 바뀌죠? 근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죠? 그렇잖아. 나는 안 그렇죠? 나는 마음대로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나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라는 요런 안에서 잉태를 하는 산고를 겪어야 돼. 알겠죠? 한국을 만들면서 또 대통령을 나가면서 여러 국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야, 이게. 대통령은 5년짜리니까 그게 무슨 큰 힘이 있는 권력이 아니야. 들어갈 때 무섭고 나올 때 무서워. 그래, 안 그래? 1년도 안전한 시간이 없어요. 하룻밤도 대통령이 편안하게 잠을 못 자. 맨 선거운동한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비명을 질러. 왜 나에게 하나를 안 주냐? 자리를 안 주냐? 이거. 자리는 얼마 없는데 일했다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야. 대통령이 힘들겠죠? 말도 못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통령 게시판에 보면 비난하는 사람이 많지, 칭찬하는 사람이 많나? 이렇게 골치 아픈 자리야. 발한번 잘못 디디면 박근혜 같이 되고, 전두환 같이 되고, 노태우 같이 되고. 그래, 안 그래요? 하늘궁은 온데간데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궁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금 당장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잖아. 그죠? 이게 뭐야? 대통령을 나가서 국민한테 많이 알리고, 그걸로 됐지. 그 다음에는 세계 황제로 추대돼가지고 로마 교황보다 더 영향력 있는 세계 대통령들이 로마에 가서 교황한테 가서 아련을 신청해요. 맞아, 맞아. 그러면 대통령들이 교황한테 가서 만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 그리고 교황이 고개 숙이나? 아니요. 대통령들이 가서 고개 숙이는 거야. 전 세계 대통령들. 그러죠? 근데 그 교황이 영적 능력이 있나?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한테 대통령 같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영성을 가지고 우주를 통제하는 자가 와 있는 한반도. 여기야말로 세계인들이 와서 경배를 드려야 될 장소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하늘궁이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하늘궁이 뭐 하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응? 하늘궁은 나라의 임금이, 그죠? 임금이 금했 자리죠? 임금이 금했다. 혈자리. 그죠? 어금 혈봉처죠? 그러니까, 어금 혈봉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어금 혈봉처에는 묘를 쓰면 안 된다. 집도 못 지켜. 여기 자리가 그렇게 좋아. 지금 청와대 자리가 나쁘다 해서 대통령이 국방부로 간다고 그러죠? 용사는 용대가리야. 용이 한강물을 먹으려고 팍 남산에서 내려가 있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군인이 득세하는 자리야. 군인들이. 용이니까 입에 불을 물고. 그러니까 그 용덩어리가 용산이야.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가 용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용산은 용이 용이 그대로 산이 돼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한강에 물을 먹으려고 여의도를 향해서 고개를 팍 쳐박고 있어.
그러니까 미군 기지 있는 그 자리에 지금 국방부 있는 자리는 용 덩어리 올라타. 그용 덩어리에 있는 거예요. 용 대가리는 이승만 백일장이야. 그 마포대교 끄트머리에 그 이승만 별장 있는데 용 대가리가 그 처박히 그용 대가리는 집을 지으면 안 되니까 거기는 대가리가 뭐 불을 뿜는 자리니까 용 덩어리가 용산 미군 기지 그 국방부 있는 데야.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태원이 막 벌거잖아. 막그용 기운이 있는데요, 저기. 그 남산에서 불러 내려와 가지고 막 용이 이렇게 물을 먹는 형국이니까 그 자리에 힘이 좋다. 그래서 거기들이 미군들이 그렇게 한 70년 있어도 안전했잖아. 그래서 일로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런 말이 있나? 나는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간다고 해?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러죠? 그러나 청와대 자리는 지금 여기가 어금혈봉 치면은 이게 뭐요? 천신 하강 단자혈이죠. 천신이 하강해서 실제 그죠? 앉아 있다. 에? 그러면은 천신이 하강해서 앉아 있는 이 혈자리가 하늘궁이야. 하늘궁. 알겠죠? 그럼 이 하늘궁이야말로 전 세계 봉궁을 짓고 나면 전 세계 대통령들이 돈 보따리를 싸고 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거 우리는 단결을 과시하고 내 몸과 피와 살을 바친 거야.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바치고 다 그냥 최후에까지 죽여라 하고 다 바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을 백궁에서 보고 있어. 헛된 것이 있을까? 레벨이 엄청 올라간 거야. 레벨이 올라가고 그 사람 한 전단지 한장 돌리는 것까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천군이 만들어졌어. 그럼 나는 천군도 있죠? 천군이 여러분들을 지금 천군을 만들고 있죠, 땅에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온게 뭐예요? 천사 있죠? 이런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뭘 거느리고 있어요? 땅과 하늘을 거느리고 있어. 내가 지성과 영성을 거느리고 있단 말이야.